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를,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분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들어본 적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어떤 한 게임을 하자고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근처에 나무에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음식을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 중에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지 아이들이 정신없이 그곳으로 먼저 달려가서 거기에 준비된 음식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대신 이 모든 아이들은 한결같이 전부 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서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먼저 가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너희들 함께 뛰어갔니?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들이 동시에 똑같이 이르는 말이 우분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그들 중에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 한 사람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우분투라고 하는 이 말은 아프리카의 반투족의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있기에 내가 있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because you are. 바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룰 수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난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오래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5세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맨델라 대통령이 아주 자주 사용하며 강조했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 말이 세상의 모든 곳에 다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말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과 더불어 조국 대한민국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는 바로 한마디로 청와대 개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일 수많은 인파가 줄을 지어서 청와대 내외를 돌아보고 있는 장면이 인터넷에 올라왔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74년 만에 처음으로 개방된 까닭에 이를 돌아보는 많은 사람들의 감탄사를 각가지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종류만 제가 소개합니다. 그들 중에 특별히 힘겹게 살아왔던 시민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호화스러운 궁궐에서 국민들의 삶은 아랑곳 없이 자신들만 배를 채웠느냐 하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개 중에는 참으로 국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대통령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번 특별히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 하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간에 한 나라나 지역사회 지도자의 자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우쳐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과연 어떠할까요? 어떠해야 합니까? 교회도 사실 목회자의 중심적인 리더십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양상이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은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직업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모든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 모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아래서 서로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또 불러주며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와 같은 우분투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또 한 가지 인사해 주시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다운 크리스천의 교제는 이와 같은 마음의 가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는 명칭이 어디서 근원되는지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11장 26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수리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친 결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고 불렀느냐. 자, 저들이야말로 참으로 크리스찬이다 하고 부른 그 이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 19절부터 20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왜 이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우리의 삶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는 그 주변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깎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그곳에 가서 헤어컷을 하는데요. 마침 그 미용실에 갔을 때 그 미용사가 저하고 얘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신앙적인 얘기도 잘하고 하는데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한국이나 이곳 주변에 보면은요, 교회 지도자들의 논란 때문에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실족하는지 몰라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신앙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먼저 믿은 신자들에게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들으니까 사실 주의 사역자의 입장에서 제 얼굴이 좀 뜨거워지더라고요. 목회자니까 저도요. 그래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인도해 줘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자매님,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내 자신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지키도록 애쓰며 노력하며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합니다 하고 제가 권면을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이집트에 있는 한 선교사가 신앙 고백하는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그 카프틱 크리스천들이 있죠. 카프틱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참으로 굉장히 독특해서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들이나 이렇게 전혀 접근을 하기가 힘들답니다. 자기네들의 전통과 모든 것이 너무 그것만을 고수하기 때문에 마치 사실 개신교가 아니라 그 캐톨릭에 더 비슷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참으로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이렇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먼저 한번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한 75%가 나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걸.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라더래. 그 다음부터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결과가 왜 그곳에서 일어났을까요? 이는 정말 참다운 크리스찬이라고 할 것 같다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올바른 크리스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전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올바른 삶의 본을 보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들이 내려온 그와 같은 자기네들의 모든 시스템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 이는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지역사회가 변화가 안 되고 왜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 이는 바로 저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먼저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바라시는 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떠했는가요? 그는 자신이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투옥된 현재의 처지를 전혀 그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했다고 기록합니다. 뭐 때문에 그는 그럴 수가 있었나요? 그의 삶의 주된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관심사는 과연 어디에 달려있나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삶의 관심사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야 하고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부끄럼이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니까 너희의 간구로, 무슨 말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지속이 되는 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는 나 자신의 기도 생활이 먼저 우선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도 가운데 손해보지 않는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인 거 잘 아시죠? 예, 중보기도는 절대로 손해보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중보기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그 기도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응답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참으로 값진 것이에요.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펼쳐주시는 것을 우리는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인한 참사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눈으로 우리가 정말 뉴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어떠한가요? 이러한 전쟁, 그리고 아직도 끊겨지지 않고 아직도 멈추지 않은 코비드 변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참 여러 가지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졌습니까? 또 그거로 인한 기근들은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요? 굶주려서 죽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굶주리며 매일매일 헐벗고 있는 그들을 볼 적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때야말로 더욱더 이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순서지에 보니까 중보 기도 내용에 그것이 실려 있더라고요. 참 잘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때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서 큰 영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를 또한 열심히 하셔야 할 줄 압니다. 과거에 미국에도 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적에는요, 보스턴 그쪽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그때는요 교회가 일어나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참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살으니까 주변에는 모든 술집이 문을 닫고 지역사회가 완전히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복음의 역사가 왜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말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이 맡겨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됩니다. 내 주변이 변화가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내 교회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 먼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특별히 필라델피아 지역 참 문제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예. 이 지역사회 우리 한국인 크리스천들의 참다운 크리스천의 삶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부끄럽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두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한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 때문에 아직도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속에는요 두 가지 소욕이 존재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 하나는 우리의 옛 성품인 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죄의 성품이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내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소욕이 나를 항상 참 우리를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소욕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적이에요. 무슨 일을 내가 행할 때 우리의 모든 언행 가운데 내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짓누르게 되고 그대로 행동하게 되면 육신의 열매인 죄악을 낳게 됩니다.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성령의 열매가 부끄럼 없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맺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 즉 죄의 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한탄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에요. 모쪼록 우리들의 쉬지 않은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부끄러움이 없는 담대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본문 20절 후반과 21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관심은 무엇에 쏠려 있습니까? 하루하루의 안일함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최대 관심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는 다니지 못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종종 주일 예배로 참석했던 랜셀에 있는 캘버리 베프티 처치라는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제가 그 교회를 우리 애들이 거기에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계속 다니는 동안 계속 다니면서 그 이후도 제가 종종 갔던 교회인데 그 예배당 채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왼쪽 편하고 오른쪽 편에 이러한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한쪽 왼쪽 편에는 요한복음 3장 9절에 You must born again 이라는 그런 선구가 딱 거기 글려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 그 속에 써 있어요. Do it all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의 가장 근본, 기본적인 말씀이고 두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에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그 존재 이유였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속해 있던 교단이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다른 우리 장로교단, 다른 교단은 세례를 줍니다만 우리는 이제 침례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 침례의 의미가 바로 여기 담겨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이제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뜻대로 내 생애를 맡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고백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을 이제 그의 고백에 따라서 침례 예식을 우리가 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물속에 완전히 다 침수하죠. 이물준한단 말이에요. 그죠? 물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예. 그리고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그런 의미가 침례의 그 형식 속에 담겨 그래서 물속에 푹 담궜다가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에 있어서는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만이 의미가 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은 죽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난 우리의 남은 생애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 모쪼록 본문 20절과 21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경우입니다. 먼저 본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소원이 욕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는 이 땅을 떠나서 속히 주님 앞에 가기를 더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로 가면은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들의 소망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는 훨씬 더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많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참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목회하는 중에도요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 많았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당면한 요 문제만 이 문제만 해결하면 열심히 교회에서 참여하고 신앙생활 잘하며 교회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물론 그와 같은 현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얘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태도일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한 시간 이후에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거 알고 사시는 분이 있는가요?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25일 성탄절에 아침 예배를 드리고 제 큰딸네 집에 갔다가 이제 그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길이 굉장히 큰 길이에요. 그리고 속도도 그렇게 하이스피드도 아니고 35마일 존인데 이렇게 돌아서 그 길로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사슴이 왼쪽에서 튀어나왔는데 저는 처음으로 그 지역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탁 치면서 그 다음에 저는 아이고 하고 그냥 그러고 정신을 별로 그냥 몽롱해졌어요. 그러고 났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에어백이 전부 쭉 돌아가면서 다 터져가지고 상처는 안 입고 귀만 멍하더라고요. 왜냐면 에어백으로 한 대 탁 맞아가지고 옆에 앉아있던 제 집사람도 얼마나 놀랬던지 그냥 밖으로 문을 열고 튀어나가더라고요. 그 에어백에서 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막 질식할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문이 안 열려요. 근데 마침 이 자동차 안에 자동차 안에 그런 게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세이프티 퓨처에 대한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본부에서 거기로 직접 연락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너 괜찮느냐고. 그래서 나 지금 교통사 사슴을 쳤는데 몸은 괜찮은 것 같다고 했더니 너 911으로 전화했네요. 그래서 아직 전화 안 했다고 했지만 내가 그럼 전화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금방 경찰이 이제 금방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는 문을 열고 그리고 제가 나왔어요. 문이 꽉 찌그러져가지고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은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미국 생활을 사실 좀 오래됐어요. 한 50년 살았어요. 미국에. 처음으로 제가 사슴 쳐본 거예요. 사슴하고 부딪히는 게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경험해 본 거예요. 저는 전혀 예측도 안 했어요. 그곳은 전혀 그런 사슴이 다니는 길이라고 상상치도 안 했어요. 하도 많이 다녔으니까. 그게 스키팩이에요. 세븐이트리 블루베리 있는 그 지역인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슴이 나오는 거를. 그래서 무심코 갔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일인데 어쨌든 자동차는 토호해서 갔고 아직도 차 못 찾았고요. 하도 이제 그거 고치려니까 오래 걸려서.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잠시 후에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었다.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항상 앞세웠습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뒷전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즉 그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믿음의 기쁨이 있게 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많게 하고자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그가 이 땅에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훈과 양육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자랑이 넘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그는 내다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나 자신의 욕망과 계획과 소원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까 함께 우리 인사 서로 옆에 계시면 나눴지요. 이 인터넷 방송국을 위해서 같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이 인터넷 방송국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줄 줄로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삶, 이와 같은 삶, 교회 안에서의 삶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내가 살고 있는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즉 내가 살고 있는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전도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복음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어요. 따라서 나의 구별된 성도들의 삶이, 성도의 삶이 이웃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전도의 패러다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참으로 중요해요. 한국에 그 많은 교회가 있고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왜 한국 사회가 아직도 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다 매어 달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직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올바른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게으른 사람 봤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중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더 많이 쪼개야 되고, 그렇죠? 다른 사람 같으면 늦잠을 자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나 또는 큐티 시간이나 가지려면 시간을 또 거기다 할애해서 계획을 하셔야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또 그것만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주변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그 제가 사는 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역사회가 그 지역이 살면서 잔디도 제대로 안 깎고 그냥 지저분하게 내버리면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흉봐요. 그리고 어느 때는 타운십에서 와서 경고창 올려요. 잔디 좀 깎으라고 그러고 뭐 하라고 그래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 성격이 좀 조금 깔끔한 편이거든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영상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그런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죠. 오래된 일인데 그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는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과 연관된 실화입니다. 13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를 남기고 자살로 자신들의 생애를 마감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이해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범행 대상은 바로 크리스천 학생들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총을 겨눈 채 고등학교 도서관 식당으로 들어가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자신들의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는 학생들만 살려줬어요. 바로 그곳 학생들 중에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신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늘 부모에게 반항적이었고 문제만 일으키는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의 간곡한 권유로 인하여 교회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로 그 수련회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그 약속의 대가가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독교 재단에서 자기가 다니는 기독교 재단에서 일반 고등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그 학교가 바로 콜로라도에 있는 콜럼바인 하이스쿨이었어요. 그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본이 되고 싶었으며 자신이 나타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다는 자신의 신앙을 항상 고백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두 범인이 학교에 침입한 바로 그날 그녀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이 범인들의 질문에 Yes!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그 두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아서 즉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이 된 콜럼바인 고등학교 학생들은 눈앞에서 죽어간 그 친구와 선생님을 잃은 충격과 신앙 고백을 나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특별히 예스라고 대답한 캐시의 그 이야기가 급기야 온 미국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렇게 증거한 캐시의 담대한 증인이 그런 삶이 미국 전역 지역에 곳곳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캐시처럼 우리도 담대한 증인으로 서자 하는 각성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는 자발적으로 일어난 See you at the pole. 그게 무슨 말이냐? 국기계양대 앞에 기도해 그곳에 우리 모입시다 하는 이와 같은 캐치플레이스를 가지고 미국 전역에 있는 학교에 모두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고 바로 그 해에 한국에서도요 국기계양대 앞에서 모이자 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결단하고 죽음 앞에서 담대했던 그 소녀가 이웃과 지역을 넘어서 열방까지 타오르는 붕의 불꽃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희생의 본을 보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비극적인 말로가 아닌 한마디로 영적 각성 대붕의 시작이 된 캐시의 삶.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모쪼록 살아있는 자보다 더 크게 미아래치는 캐시의 삶처럼 우리를 또 붕의 불꽃 같은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이웃에게 이처럼 큰 유익과 신앙적인 풍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마칩니다. 모쪼록 우리 항상 우리 모두 부끄러움 없는 삶과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과 나보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애쓰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이웃이 우분투의 결정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